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정욱 엘빔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토마토 항암 항산화 효과를 62% 끌어올리는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잘 오셨습니다. 토마토 요리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 많이 아시죠? 그런데 비쌀 때는 저렇게 많이씩 사서 못 먹죠. 그러니까 좀 싸게 팔 때, 또 며칠 오래돼 갖고 싸게 팔때 있거든요. 그럴 때 사가지고 이 요리법을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. 약간 물러진 거 오래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요거를 그냥 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놓은 것을 저 달라 그랬어요. 그래 가지고 두 박스를 갖고 실컷 했는데 찜통에다 제가 했거든요. 그래 가지고 아주 물른 것은 화분에다가 막 흙하고 섞어갖고 한쪽에다 옆에다 넣어놓고 다 깨끗이 씻그는데 베이킹소다로 하나하나 다 씻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많아가지고 믹서기에 저렇게 갈아서 하면 아주 쉬워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 찜통인데요, 굉장히 커요. 근데 저기다가 푹 그냥 오래 1시간 2시간 정도 아마 갔을 거예요. 근데 처음에 센 불로 고다가 많으니까 빨리 이제 하려고 반 정도 줄어들 때좀 중약불로 줄여서 또 했는데요.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거라 당도가 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절대 설탕을 넣으면 절대 안 돼요. 감초를 3개를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소고기를 넣고 하면 안 되잖아요. 소고기가 궁합이 그렇게 좋대요. 계란하고 소고기 다 그런 게 지방이잖아요. 그래서 계란 요리하고 자주 수시로 해 먹으면 좋아요. 소고기 200g 정도 되는데 저기다가 이제 토마토 소스를 프라이팬에 적당히 가득 더 넣어서 이렇게 푹 끓여 갖고 이제 걸쭉해질 때까지 졸였어요. 올개수 잎을 넣어서 해주면 빨리 변질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꼭 넣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저거 만들 때는. 그래가지고 약불로 해가지고 좀 오래 이제 걸쭉하게 졸여주면 이제 한 1, 2분 후에 불 끄고 여기다가는 소스에는 올리브유 넣지 말고 만약에 따로 드실 때 올리브유 넣는 거예요. 저렇게 해갖고 뜨거울 때 뚜껑을 닫으면 아주 완전히 공기가 압축이 돼갖고 오래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먹을 건데 호박씨를 한 숟갈씩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. 제가 이제 촬영하려고 고명으로 꽃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. 저렇게 해서 가족들이 하나씩 드시면 좋고, 소고기를 넣어서 만든 거는 먼저 먹고 이제 안 넣고 한 거는 냉동실에 넣어놓고, 조그마한 비닐팩에다 담아서 넣어도 돼요. 유리병에다 안 넣고, 냉동실에 넣을 때는. 그렇게 해갖고, 한몇끼 먹을 거 정도만 이렇게 넣어갖고 꺼내서 먹고 하면 좋잖아요. 많이 할 경우에.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실 때 하시면 되고, 그리고 이 소고기 들어간 것을 이제 세 개씩 이렇게 토마토 소스 아침에 만들어 먹잖아요. 토마토 볶음, 계란하고 그럴 때한두 숟갈씩 넣으면 소고기도 같이 좀 들어가니까 맛이 또 훨씬 또 달라지겠죠. 요렇게 아침에 저는 잘꼭 거의 다 해먹다시피 해요. 일주일에 5번은 계란을 일부러 따로 풀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. 막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따끈따끈해지면 그때 막 시저으면은 저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흰색, 노란색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. 모를 때는 그걸 풀어갖고 넣으라고 시간만 더 낭비되고 그러는데, 저렇게 해서 취향에 뭐 집에 있는 걸로 넣어서 야채도 넣고 싶으면 같이 넣어서 드시면 좋고요. 건강에 그만큼 좋고, 소스는 오래 끓여서 만들기 때문에 62% 이상 실험을 했는데 그만큼 효과가 높더라고요. 항암 효과. 그죠? 그리고 다른 것도 더 그만큼 높아져요. 그래서 소스를 꼭 만들어서 두고 조금씩 섞어서 먹으면 좋고,
뭐빵 먹을 때 먹으면 좋겠지만 밀가루 빵은 드시지 말고 가능하면 호밀빵 같은 거, 보리빵 같은 거 드실 때 잼으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리할 때, 그럴 때도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. 애들 있는 집에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최고의 건강 식사를 할수 있는 거죠. 이렇게 계란 요리 자주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. 저희 구독자님들은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좋아요, 구독 안 누르신 분, 처음 들어오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김정옥과 함께 하시면 건강한 삶이 펼쳐집니다. 건강 운동도 있고요. 이 아래 더보기 커뮤니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